동훈 씨랑 다 말했어. 내가 이제 동훈 씨한테 못할 말이 뭐니? 너 그 애 데리고 한 짓 다 말하면 넌 끝이야. 그래도 한때를 생각해서 거기까지 말하진 않을 테니까 조용히 그만둬. 스캔들? 미쳤니? 내가 머리 박고 죽고 싶어. 너 같은 애를 좋아했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. 나만 나빴어? 너랑 결혼하려고 벌였던 짓이야. 웃기지 마. 너 나랑 결혼할 마음 없었어. 그리고 나랑 끝났으면 그만해야지. 왜 동훈 씨 계속 망치려고 들어? 순전히 네 욕심 때문이면서. 헤어졌다고 이렇게 말해? 이렇게 다 내 탓으로 몰면 마음이 좀 편해? 그만두라고. 동훈 씨 망치는 짓. 나 하나 망가진 걸로 모자라서 동훈 씨까지 네 손에 망가지는 걸 못 봐. 확실히 해주려고 불렀어. 너 이 사람이 시킨 짓 그만해. 동훈 씨 근처도 가지 마. 그리고 회사 그만둬. 지금 그만두면 박동훈이 불리해야 할 텐데. 내 문제 안고 가서 정면 승부 보시겠다는데. 무슨 문제? 벌써 좀 했거든요. 뭐래? 똑바로 말 안 해? 왜요? 잤을까 봐요? 웃기려 그러네. 자긴 별짓 다 해놓고. 회사에 소문 다 났어요. 나랑 박동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. 사진도 찍혔고. 무슨 사진?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소문이 돌아? 왜? 너 얘랑 동훈 씨 그렇게 몰아가는 순간 나 다 말할 거야. 너랑 바람 핀 거, 얘 네 사주 받고 동훈 씨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, 박상무 잘라낸 거 다 말할 거야. 다 말하기 전에 당장 그만둬. 너도 그만둬. 어떡할까요? 다 써버려서 돌려줄 돈도 없고. 어떻게 하고 싶은데? 내가 그만두라면 그만둘 건가? 그만두죠. 대외적으로. 무슨 소리야? 네가 나 생각해줘서 동훈 선배한테 제 존재 오픈 못해?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 들통나면 선배한테 완전히 팽당할까 봐 못하는 거지. 네가 제일 비겁해.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 정도 쓰레기는 아니야. 어차피 우리 못 살아. 동훈 씨하고 나. 우리가 지금 어떤 지옥을 살고 있는 줄 알아? 자기가 경멸하는 남자랑 놀아난 애가 있는 집구석에 들어와야 되는 동훈 씨도 지옥이고 그런 동훈 씨 증오 참아내야 되는 나도 지옥이야. 다만 동훈 씨가 그렇게 경멸하는 너 때문에 자기 가정이 파괴된 것처럼은 안 보이게 욕하면 욕먹고 구박하면 구박받고 그 사람 증오 다 받아내다가 너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나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내가 동훈 씨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. 이게 내가 한때 바보같이 널 좋아한 대가고 동훈 씨 배신한 대가야. 박동훈 주변 여자들은 왜 다 이 모양 이 꼴이냐? 제가 작전으로 박동훈한테 접근한 것 같아?
나도 쟤한테 속았어. 감사실에 전화해서 감사실로 들어오는 익명 제보 같은 거 하나도 풀지 말라고 하세요. 회장님 지시라고. 깔끔하게 가라는. 박동은 위험하게 됐는데 도준영 막아야 될 것 같은데. 너 진짜 동우지 좋아하니? 네. 그래. 어쨌든 고맙다. 먼저 전화해줘서 고마워.